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불연전도, concealed conductio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전기전도가 있지만 체표 심전도에 드러나지 않을 때 불연전도가 있다고 합니다. 개념을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예를 들어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 심전도에서 네 번째, 12번째 QRS는 심실조기박동 PVC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PVC 뒤에 P가 따라옵니다. PVC 뒤에 따르는 P판은 역행전도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PVC 뒤에 따라오는 P파의 모양을 잘 보세요. 역행전도되었다면 lead 2, 3, AVF 그래서 P는 네거티브여야 되는데 전부 파스티브인 것이 보이죠? 그리고 AVR은 네거티브, AVL도 거의 네거티브에 가까운데요. 아무튼 역행전도된 P판은 아닙니다. 이 심전도의 노멀 사이너스 일대 P와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심전도 한 걸음 더 역행성 P파 편을 복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PVC 뒤에 나타나는 P파는 역행전도된 것이 아니고 모양은 사이너스 P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PP 간격보다는 빨리 나왔기 때문에 PA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P의 모양이 사이너스일 때와 비슷할까요? 그건 PAC가 사이너스 노드 근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드2만 잘라내었습니다. PVC 뒤에 따라오는 P웨이브에 화살표를 표시했습니다. 이 P웨이브는 QRS로 전달되는데 이때 PR 간격이 원래 PR 간격보다 상당히 길다고 눈치챘어야 합니다. PVC가 나오고 이어서 PAC가 나왔는데 이 PAC의 PR 간격은 왜 길어졌을까? 이런 현상을 concealed conduc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레더 다이그램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이너스 P가 나오는 간격을 사이너스 사이클 랭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심전도의 사이너스 사이클 랭스는 1040ms입니다. 여기서 240ms 만에 PVC가 나오고요. PVC는 AB 노드로 전달이 됩니다. 이때 920ms 간격에 PAC가 나오면서 AB 노드로 또 전달이 됩니다. PVC는 위에서 내려오는 PAC 때문에 AB 노드를 지나서 위로 전달될 수는 없지만 PAC의 전도 속도를 느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PR 간격이 길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PAC는 760ms 만에 나왔는데 이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PR 간격은 정상입니다. 여기서 PVC가 역행 전도됨을 체표 심전도에서 관찰할 수는 없지만 뒤따르는 PR 간격이 연장된 것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때 PVC의 역행전도를 concealed conduction이라고 부릅니다. 즉, PAC의 PR 간격이 길어진 이유는 PVC의 concealed conduction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concealed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체표 심전도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concealed라는 용어는 부전도로를 설명할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concealed conduction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